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입니다. 204탄. 영업 손실이, 단기 손실이 좀 오기는 왔는데요. 뭐,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단기 손실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업력이 그동안에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면서도 잠재자산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꾸준하게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볼때 대부분 이제 단기 손실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주식은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체크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단기 손실이 최근 분기에 왔지만 뭐그 적자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리고요,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3만 5천 원짜리입니다. 3만 5천 원. 자, 3만 5천 원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대공황이 오거나, 그리고 국가 부도 사태가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잠재자산도 중요하지만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쌓여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 그러면 35,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다섯 토막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80%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이라도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대공황이 안 오면은 그냥 35,000원까지 홀딩하셔도 200%는 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을 최소한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 종목을 얼마까지 빠뜨려야 되느냐? 저는 3,000원 이하로 보거든요. 3,000원 이하.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영업이익의 손실폭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뭐, 그거는 뭐다 감안하고 지금 모든 종목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가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이번에 깨고 내려갔잖아요. 자, 이번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가? 이 종목이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저는 3,000원 이하, 2,000원까지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거의 뭐 10토막이 넘게 나는 거죠. 11토막 이렇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블랙스완이고 퍼펙트 스톰이고 그게 경제 대공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열토막이 너는 넘게 나는 이런 엄청난 종목이 터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전원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까지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4개 종목 몽땅 싸그리 저는 다 매수할 겁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보고 계셨던 이 수익률이요. 이게 240탄 아닙니까? 240탄을 제가 이때에 다 매수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 이 왼쪽의 수익률보다 5배, 4배, 5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이게 쉽게 오는가? 자,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카페 방장이 추천하는 종목, 그 다음에 본인의 수익률 이렇게 4년 동안 공개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만 5천 원인데, 이제 6천 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3천 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쇠폭이 좋으면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자,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35,000원만 찾아 먹어도 1,5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저를 찾아오시는 게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밑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의 날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미리 찾아오셔서 이제 제가 또한번 주가를 예측을 해 드리는 날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인생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은 이 종목은 3,000원 이하. 그래서 2,0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 1,500%, 2,000원에 35,000원까지 홀딩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최하 1,500%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 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평생에 한번 오기 힘든 이 엄청난 대공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5배로 늘리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드릴 종목은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1,3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려서 그냥 1년만 가지고 가면, 1년에서 한 2년 정도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1000%는 먹는 종목이다. 이렇게 바닥을 잡고 강력 홀딩을 해서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경남제약, 대박 종목이죠,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은 그냥 있는 돈 없는 돈다 쳐바르면 그냥 1000%, 꿈에 1000%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추천하면 이 종목이 300%로 오를 종목인지 1000%로 오를 종목인지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카페에서 경남제약의 추천가 그리고 분석 시황 정보를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기 이전에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이 종목이 경남제약이 왜 바닥 1300원이면 여기죠. 여기가 1300원, 1400원이니까 왜이 구간이 바닥이었는가?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한번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전 종목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 종목의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앞으로도 투자할 종목, 잠재 자산을 알고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이 투자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아니면 쪽박을 맞고 패가망신할 주식인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분석 한 종목당 비용 5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앞으로 투자할 미래의 종목 잠재자산을 꼭 알고 투자하시면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경남제약의 잠재자산에 들어가서 봤더니 야, 이 종목 바닥에서 매수하면 이거 초대박이다. 무조건 맥시멈 1000%다. 그 분석 시황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자, 2012년도 2월달, 8월달, 요때가 3천원, 4천원, 5천원 할 때입니다. 요때.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아직 바닥 아니다. 급락할 것이다. 자, 차트를 보면요. 잠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2012년도 2월달 제가 과거로 한번 돌려드릴 텐데, 자, 과거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이게 하락장처럼 보이는 거죠.
당시에는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이잖아요. 그죠? 딱 보면 완전 바닥 아닙니까? 바닥처럼 보이잖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닥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이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종목 아직 바닥 아니다. 더 하락한다. 그 분석시장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 바닥이죠? 이 종목 아직 추가 하락한다. 더 한다. 자, 분석시장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렇게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제약에 4천원, 5천원 할때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 보면 이미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경남제약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이 1000% 가까이 수익이 터진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요. 경남제약 674%, 682%, 자, 513% 계속 홀딩하는 거죠. 433% 홀딩. 그래서 분석시장 정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보면 경약 분석 안내 이렇게 돼 있죠. 2013년도. 자,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이때에, 자, 경남제약 바닥을 지지하고 있지만 아직 안정권이 아니다. 하락장이라는 거죠.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요 정도만 거론합니다. 바닥 거래량이 130만 주라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비번은 600번이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이고 갖고 놀기 딱 좋은 종목이다. 이 종목 더 하락한다. 그러면 대박이다. 아직 안정권이 아니다. 하락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냐면요. 경남제약 주가 예측 정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감자를 단행하고 이평선이 안정권을 찾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만 합니다.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 잡고 진입하십시오. 자, 기술적 분석주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적자 흑자 반복이지만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 이걸 포착을 하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도 비공개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후로 여기 보면 2013년도 이후 자료가 없죠. 분석 시황 정보 정해온 추천주로 또 별도의 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11%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더 옵니다.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681%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1000%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홀딩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홀딩하십시오. 하락 조정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분석 시황 정보 자료가 계속 있는데, 아, 이거 왜 이러나. 자꾸 에러가 터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바닥 13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13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정확히 1000%의 단기 수익이 터진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13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5300원까지 절반 넘게 하락했으니 이 종목이 기술적 해서 자, 이 종목 나오죠. 자, 개별 구매 종목으로 저희가 별도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천을 이후에 드려서 1000%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대박주가 아직까지도 이런 대박 바닥주입니다. 바닥주.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할수 있는 이런 대박 바닥주가 아직까지 저희 카페에는 100개가 있다. 여러분들 저를 만나셔서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앞으로 2, 3년 후에 여러분이 이 꿈의 1000%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3탄입니다. 203탄.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단기 손실이 조금 좀 왔는데요. 이 종목은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으면서 회사가 아주 네임밸류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잠재 자산이 9만 원짜리인데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가요, 지금 엄청나게 이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1400포인트까지 깨지니까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으로 깼어요. 자, 2만원을 깨서 지금 60%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전 세력이 누구인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자산 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종목으로 이미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큰 수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지금 뭐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단기 손실이 조금 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9만 원짜리가 2만 원을 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강하게 자산 운용사가 바닥에서 훑어먹기 위해서 이 대공황이 오는 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은요, 이 종목 저는 5천만 원입니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뭐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에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지 아, 안 어,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100만 원에 후원금 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종목 잠재자산이 9만 원짜리인데 지금 2만 원을 이번에 깼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를 계속 뺄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바로 누구냐? 자산 운용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 운용사라는 애들이 뭡니까? 돈 갖고 돈질하라는 놈들이에요. 좋은 종목을 헐값에 주워먹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 사태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종목 이번에 2만 원에서 2만 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목표가는 얼마인가? 무조건 만원 이하로 뺄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 원으로 잡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9만 원이니까, 자, 9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 아닙니까? 900%. 자, 만원 이하로. 만원 이하로 빠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만에 하나, 뭐, 만 원은 저는 깰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 9만 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900%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런데요, 이 종목이 이번에 대공황이 터지면 2만 원을 깼는데 만 원까지 깨는 거는 우습게 깨겠죠. 그래서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5만 원, 자, 5천 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천 원에 내 잠재자산이면 뭐1500%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요, 틀림없이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만원 이하로 빼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임밸류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실이 온다라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2만 원을 깨서 뭐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기업인가?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맨 위에 꼭대기에서 대불황이 올 것이다라고 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죠.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자,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1500% 터진다라고 해서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 고액 자산가들은요.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쉽게 못 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와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 추천 종목은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 자,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 여러분들 수익률을 보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분은 이 수익률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경동나비엔 먼저 시황 분석 자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동나비엔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과 만원의 매수 의견을 드려가지고요. 약600%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동나비엔 주가의 측정법, 경동나비엔 시황 분석 이렇게 자료가 있죠. 자, 이런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 무조건 이 종목은 너희들 2, 3년만 가지고 가면 최하 600%만 먹는다. 자, 그렇게 애초 처음서부터 추천드렸을 때부터 꼭지 목표가를 제가 알고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박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분석 시황 정보인데요. 일부만 보여드립니다. 자, 단기 고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 들어가십시오. 바닥 분석가 87% 수익 중입니다. 98%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자, 저희 카페에 꼭지 목표 매도가 확인하는 창이 별도로 있고요. 요거는 시황 분석 자료고, 그리고 개별 구매 종목, 그 다음에 평생 회원 종목으로 별도 추천드리는 카테고리는 또 따로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고,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강하게 한다면 홀딩이지만 저항을 받고 하락을 받았는지 확인하실 구간입니다.
자, 강력홀딩 이유가 수익률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99% 수익 중입니다. 자, 99%인데 미리 예측드립니다. 자,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왜? 이 종목은 600%는 채안 먹는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직전 정고점을 제 분석대로, 여기서 직전 정고점 돌파를 한다고 그랬죠? 자, 직전 정고점 분석대로 돌파를 했습니다. 바닥 분석가 1600원 210% 수익 중입니다. 지금은 단기 고점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동종목 목표가를 확인하시고 아직까지는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 이후 500% 수익 중입니다. 자, 여기에서 2014년도에서 16년도 건너뛰죠. 자, 요 중간에 왼쪽에 보면 정혜원 바닥 추천주라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대박 분석주 해가지고 시황 분석 자료가 여기 별도로 추천 종목에 여기 보시면 우수 멤버, 우수 멤버, 우수 멤버 이렇게 댓글이 있죠. 자, 여기에 동 종목의 시황 분석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 바닥 분석 이후 500% 수익 중입니다. 500% 수익 중인데도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가 반등이 더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홀딩하십시오. 자, 500%인데도 이 종목은 아직 꼭지 목표가가 600% 이상 나오니까 무조건 홀딩해라.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자,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외인 매수세가 대단히 좋다. 홀딩하십시오. 자, 555% 수익 후 조정장입니다. 단기 고점입니다. 추격 매수는 금지하십시오. 바닥 매수자만 홀딩하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 이후에 분석 시황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원들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경동 나비엔에 그러면 제가 왜이 종목을 여기 바닥 만 원대에서 추천을 드렸는가?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가 이 카페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이 카페에 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물린 종목,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종목이 대박인가, 쪽박인가, 이런 거를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이 투자 비용, 분석, 잠재자산, 이거 여러분들 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잠재자산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만 원에 매수 드린 겁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얼마다? 그러면 최하 너희들 2, 3년만 나를 믿고 홀딩을 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500%는 따먹고 들어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 확신입니다. 주식이 왜 확신인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싸고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 꼭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제가 찍어드려서 여러분들이 홀딩해서 이런 대박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동나비엔 지금 현재 차트 분석을 보시면은요,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기술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1탄입니다. 201탄.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저희 카페 바닥 분석 중인데요. 자, 이 종목이 바닥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11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1탄입니다.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 바닷가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5,500원입니다. 15,500원. 자, 15,5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약 9,500원이거든요. 자, 바닥에서 지금 약
110% 가까이 급등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요, 이제 추가 반등보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승부수를 내셔야 돼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120%,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120%가 지금 급등하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재 자산 대비, 자, 15,500원, 계산상으로 그냥 15,000원으로 잡고요. 15,000원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겁니다. 여기가 지금 4,500원대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동학개미운동 지금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10% 먹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120%예요.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자,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한번 신호탄이 터졌죠. 자,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2의 IMF 국가 무더위 날 경제 대공황이 오는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 되는가? 지금 여기 지금 이거 차트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조정이 오면은요, 지금 무조건 매수 진입 들어가실 수 있고요. 대공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터지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4,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지는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로 봅니다. 2,000원.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요. 2,7,14. 7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자, 쉽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1,400포인트였을 때 4,5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4,500원에서 절반 이하 안 떨어지겠습니까?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 저는 뭐 한 1,000원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잡고 2,724, 2,826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때 가면 무조건 이렇게 급등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회사의 잠재자산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는 길, 여기 후원계좌, 국민기업 관성 후원계좌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주소 링크를 누르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해가지고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 종목 추천금액이 한 종목에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종목 추천하면서 그 유사투자 자문업을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한테 변경을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개인 수익 사업 추천하면서 수익금 받고 있는 추천 회비를 받고 있는 그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소의 금액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자, 지금 매달 저희 카페는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이 카페를 통해서 연 6%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배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이제 국가부도의 사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왜 정확하게 예측드리는가?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고려 개발입니다. 고려 개발. 자, 고려 개발이 아니라 고려 산업이죠. 제가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바닥 분석가가 애초 처음에는 1000원대가 넘었는데요. 액면가 변경이 있죠. 그래서 바닥 분석가 10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9000원까지 약 800%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바닥 1000원에서 9000원까지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 자료가 자, 저희 카페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물리신 종목 앞으로 투자할 종목 280%. 자, 이 얘기는 뭐냐면 628%.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추천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번도 이 종목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꼭지 목표가를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야, 이 종목은 너희들 바닥에서 이 종목을 사놓고서 몇 년만 썩혀 놔두면 최소한 900%는 8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해놓고 너희들 몇 년 동안 그냥 장롱에다가 처박아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너가 1000만원을 매수를 했으면 너 자산이 9000만원이 될 것이고 1억원어치를 사놨으면 몇 년 안에 9억이 될 것이다. 이번 대박 주식. 자, 이런 시황 분석 제공을 해드리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죠.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작도 들어가십시오. 자, 매수를 할 때 꼭지 목표가, 매도가를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저는 추천드렸을 때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다. 최소한 800%는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이미 목표가를 확정 짓고 투자하는 버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카페에 오셔서 저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자, 강한 반등이 연일 올 시점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바닥에 1000원에 매수 들어가서 이 종목이 이제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올 구간이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이다. 자, 분석대로 정확히 상승장이 왔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절대 홀딩입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하십시오. 제 말 명심하십시오. 수익은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자, 액면가 변경이 있죠. 그래서 자, 50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액면가 변경이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 잡고 들어가십시오. 바닥 분석가 995원 40%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40% 바닥 매수가 995원에서 40% 수익 중인데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올라간다 홀딩해라.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900%다. 자, 바닥 분석 이후 55% 급등을 준 이후 하락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중장기에 홀딩하는 이유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닥 분석가 서서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34% 수익 중입니다. 정확한 반등 분석을 보시고 계십니다. 바닥줄을 잡으면 이렇게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실력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울 분은 저한테 다
오시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252% 큰 수익을 주고 지금 급락 중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가 떨어지다 올랐다가 떨어지다 하잖아요. 자, 액면가 변경이 있습니다. 바닥 분석가 950원, 280% 수익과 급락 중입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바닥 매수자는 280% 올랐다가 하락 조정이 오니까 절대 팔지 마라. 어디까지? 900%까지. 자, 그렇게 해서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조정이 끝나면 추가 반등이 다시 온다. 강력 홀딩에. 자, 분석대로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이 강하게 왔습니다. 상한가 쳤습니다. 314% 수익 중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314% 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글 잘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이다. 어디까지? 900%까지 홀딩해라. 그 뜻입니다. 자, 결국은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또 상한가 쳤습니다. 그래서 55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조정을 마치고 재반등이 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또 쳤습니다. 628%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다가옵니다. 9,000원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미리 예측드리죠. 628%인데 꼭지 목표가 9,000원이다. 그러니까 1차 꼭지 목표가 9,000원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분석 자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딱 여기가 8,890원, 8,905원입니다. 8,905원. 정확히 꼭지 목표가 쳤죠? 자, 바닥에서 900원에 매수 의견 드려서 여기가 900원 아닙니까? 자, 여기서 900원 매수 의견 드려서 너희들 이 종목 나를 믿고 강력 홀딩하면 이 종목은 너가 1억을 샀으면 8억이 될 것이다. 미리 예측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때도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고 320% 치고 하락 조정 그리고 난 다음에 홀딩해라. 이제 직전 정보점 돌파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예측 드렸죠. 320% 쳤을 때 이 종목 꼭지 목표가 9,000원이다. 분석시황 아까 제 정확히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9,005원에 정확히 한 틱도 안 틀리고 9,005원에서 꼭지 목표가를 때려맞고 지금 급락 중인 이런 분석시황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동종목.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이렇게 800% 900% 1000% 치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 지천에 깔려 있다.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고려산업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급락 중인 종목입니다.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기꾼 카페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말아먹고 있다. 저를 찾아오셔서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차트 분석을 드리면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 수 있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 종목은 한 번 더 때려맞고 더 밀린다. 자, 900원짜리가 9,000원까지 갔으니 1000%까지 올랐다가 하락하는데 다시 900원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자,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